7번의 손경수 선수가 계속해서 버틸지 2번의 배수철 선수가 막판 투입을 준비합니다. 심판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우승급의 최강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결승경주 제11경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지게 될지 4, 2, 3, 1, 7, 5, 6번의 대열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이제 타종선을 통과하면서 7번의 손경수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번의 손경수 27기 수석 7번 손경수 선수가 오늘도 긴 거리 자력 승부에 도전합니다. 7번 손경수 선수의 선행 스타트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뒷자리엔 2번의 배수철 선수가 7번을 막합니다. 득점선도 이번에 배수철 선수가 7번을 막하면서 이제 짧은 거리 승부를 준비하고요. 7번의 손경수 선수가 계속해서 버틸지 2번의 배수철 선수가 막판 투입을 준비합니다. 7번과 2번의 대결 7번의 손경수 선수가 버팁니다. 7번 꿈과 나눔의 아름다운 질주 K사이클 투두경주 광명 스피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차 둘째 날 경주,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준비하는 7명의 선수들 서서히 대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4번 홍종태 선수고요. 4번, 6번, 1번, 7번, 3번, 5번, 2번 선수가 타종선 지나면서 서서히 속도를 올려냅니다. 선두 4번 황종대, 트랙 상단에서 6번 강성배, 치고 나오는 7번 김홍일, 7번 김홍일 선수의 한 바퀴 승부, 7번 김홍일 선수의 단독 질주, 7번 김홍일 선수의 폭발적인 기량, 뒤쪽에는 4번 황종대 선수가 열심히 따라가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7번 김홍일, 7번 김홍일 선수의 단독 질주가 계속됩니다. 7번 김홍일. 심판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승급 제10경주 시작됐습니다. 4번, 6번, 2번, 1번, 5번, 3번, 7번의 대회 흐름 속에 7번의 김영석 선수가 조금씩 뒤쪽에서 눈치를 보고 있고요. 2번의 안효은 선수 또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번 안효은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번 안효은 선수가 타종선 먼저 통과하면서 뒤쪽을 힐끔 바라보고 있고요. 1번의 김우겸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막내 기수의 패기를 보여줘 1번의 김우겸 선수가 그대로 긴 거리 승부에 돌입합니다. 1번 김우겸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뒷자리를 차지해 현재 2번 5번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번의 이차로 선수가 바깥쪽에서 페달링을 하면서 안쪽에 이번에 안효은 선수와의 1번 뒷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5번에 이차로 선수가 빠져나오면서 속도를 살려갑니다. 1번의 김우겸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1번 김우겸